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민족의 조상이 중앙아시아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대륙에 일찍부터 들어와 산 민족은 알타어를 사용하던 민족이라고 서양 학자들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기원은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태고 때부터 구석기 시대 이후 중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끊이지 않고 이어오면서 우리 한민족의 활동 무대는 실로 광활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역은 중국과 만주 일대와 연해주, 몽골, 발해연안, 그리고 요동반도와 한반도 등이었습니다. 하여 중국의 산동성과 하북성, 하남성, 강소성, 안위성, 중북부 호북성과 절강성 등이 그 강역 안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한민족과 함께 산 인종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설은 나뉘어지고 있으나 그 당시 몽골족과 백인족인 코카서스 인종도 있었다 합니다. 이는 러시아 역사학자인 유엔 부팀 박사와 동양미술사학자 코벨 박사 주장입니다. 또한 일설에는 이스라엘의 단족도 있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이 중국 대륙과 유라시아 및 한반도에 제일 먼저 정착했던 주인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일찍이 고대부터 깨어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0만여 년전 빙하시대 대민족 이동으로 중국과 요동 한반도에 들어와 제일 먼저 정착한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민족은 BC 7199년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환국을 건설합니다. 이는 환인 암파겐 천황에 의해 판에루산 아래에서 내려가 건국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BC 3898년에 그발한 환웅천황이 신시에다 배달국을 세웁니다. 또한 이 배달국에 이어 BC 2333년 단군 왕검께서 아사달에서 대조선국을 세우니 이가 바로 초대 단군이십니다. 단군 왕검께서는 그발한 환웅의 셋째 아들로서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배달국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단군 이전 황국시대와 신시시대 우리 민족이 여러 종족들과 역사적인 설정 아래 융합을 하며 한데 뭉치기 전에는 곰과 호랑이, 태양 조상 등을 섬기는 여러 종족들 간에 분열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곰 상징의 종족과는 융합을 해 통호를 했으나 범을 상징으로 하는 종족 등은 정벌한 것입니다. 하여 곰족과 태양 조상 등을 받드는 환웅 종족이 우세해 다른 종족들을 물리치고 무력 통일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하여 이 같은 통일까지 싸운 기간이 천수백 년간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신시시대의 가장 치열한 싸움인 치우천왕에 대한 헌헌과의 싸움은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우리 조상들은 환웅을 수장으로 받들어 박달나무 아래에 소도와 제단을 세워 하늘과 조상을 숭배하는 경천보번의 소도결을 펴고 법질서를 두루 보호하며, 그리고 여러 부족들을 교화를 하면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고려 말의 대학자였던 이맥의 태백일사 신시 봉기에는 신시를 세운 환웅천왕께서 공덕은 소도 제천의 고속에 의해 분명히 전성되어 잊혀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이 이때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 하나님과 조상을 받드는 소도교에 있다고 본 것은 매우 주목할 일입니다. 그리고 불교와 유교가 들어온 것은 한참 뒤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단군 조선 이전에 환국과 배달국이 우리 한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며 그 지도력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국 이후 배달국을 세울 때도 높은 배설을 지내던 인물
환웅이 선악의 판단 등 360여 가지 직책을 맡은 관리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입니다. 이 무리는 바로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에 우사, 운사, 풍백 등 행정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으며, 또한 그 당시 환웅이 거느렸던 3,000명의 무리는 소규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신화적 허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여 일본인들은 당군조를 논하며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회피하고 뺀 것입니다. 하여 일본이 우리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역사 왜곡을 해온 일본의 노력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우리 역사를 변조하고 왜곡을 한다 해도 최근에 발굴되는 요하 문명에서 보는 홍산 문화 등이 바로 우리 한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청동기 유물이 발굴이 되고 있어 고대 찬란한 우리 한민족의 광역국가가 성립돼 바로 중국 대륙과 유라시아 및 일본 열도까지 지배를 하고 그들을 선도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고대 우리 선조들의 남긴 홍산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사학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세계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는 고대 문명 역사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는 우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같이 역사를 과장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유물까지 감추며 역사를 조작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 우리 한민족에 의해서 원시시대에서 벗어난 역사가 수치스러워 황국과 배달국 당군 조선을 뭉개며 우리 역사와는 관계없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곁들여 놓았으나 이 허구요 거짓말 위사임이 모두 밝혀진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역사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같이 없는 역사를 있다고 하지 않았으며 유물 유적을 변조하며 허위 역사를 조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지금도 중국과 일본은 큰 거짓말은 통한다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 배학되는 용납할 수 없는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이는 당군 이전 황국과 배달국 역사에 대해 주의할 것은 당군 이전의 역사를 아예 없애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혈안이라는 점입니다. 하여 중국과 일본은 우리 고대사를 전부 없애려고 수십만 권의 많은 서적을 역사 왜곡에 이용할 서책만 남기고 모두 불태워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연의 삼국유사에 나타난 원본 기록에는 석유황국 즉 옛날 황국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불교가 지배 세력이 되면서 비사실적인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로 변조된 기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황국을 불교가 발생하기 전의 역사임을 생각하면 제석이라는 해석되는 환인이 변조된 기록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1인들이 이를 결정적 빌미로 삼아 황국으로 표기된 진본사서까지 위조해가며 당군을 없애려 고조선을 해체해 그 역사의 전부를 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환인이란 전통적으로 받드는 하느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시영 선생은 감시 만화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인의 아들로 표현되는 환웅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전통적 존승의 뜻으로 받아들임이 옳다고 최태영 선생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황국이 실제한 사실을 조선 영조 때 이종희에 이어 신채호, 최남선, 문정창 선생 등이 바로 이 황국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황국과 배달국을 세워 환옥의 족속이 세력을 이루는 동안 우리 한민족이 곰토템 종족과 결혼을 해 출생한 우리 조상들의 유력한 지도자로 나타난 것이 4,300여 년 전 일입니다. 배달국의 마지막 환웅 거불단 단웅 시대에 와서 당군 왕검이 나와 배달국을 이어받고 많은 부족을 통일을 하고 BC 2333년 아사달에서 나라를 열게 됩니다. 하여 이 지도자가 바로 당군 임금이고 그가 세운 나라를 후일 한자화해서 조선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 고조선이란 명칭은 신라 이후 쓰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당군은 바로 환웅의 자손으로 우리 민족의 개조가 되는 조상입니다. 하여 당시 구환족인 배달동이 계래가 모여 추대로 임금을 뽑으니 이가 바로 초대 당군이십니다. 이는 당군이 개국한 조선을 당군 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이성계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옛고를 앞에 붙여 고조선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서 위서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금이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개창하여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니 요 임금과 같은 시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신용화 교수는 당군의 고조선 형성을 논한 한민족과 형성과 민족사회학에서 이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화나 설화의 요소는 한 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제자 일연은 이 위서의 기록을 그대로 전제해 인용을 하고 자신의 기내는 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당군조선은 1호부터 47대 2096년간 전성을 했는데 그 당시 당군조선의 영역은 당군 세계에 이르기를 4만 5만리 강토로 그 자손들이 세운 구려 즉 배달조선 구이동이 예맥 항묘 등의 구주였다 했습니다. 즉 우리 선조들은 이를 구역에서 분포해 살았던 것입니다. 하여 중국은 이 같은 당군 조선도 자신들의 역사로 변조 개조하기 위해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한 후 엄청난 역사 자료를 가져가 고대 우리 황국과 배달국 당군 조선은 물론 우리나라 명칭을 가진 모든 역사 자료를 분사하거나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고대 조선 역사에 관한 서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해경은 지리지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개조를 면한 책입니다. 하여 여기에 고조선의 이야기가 있는데 고조선을 묘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량 동해 남쪽의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낙랑군 왕금성이 고조선 땅이다. 또한 군자의 나라로 서로 사양하고 다투지 않고 훈훈해 박하지 않다. 또한 음식은 기장을 먹고 짐승도 키워서 먹는다. 또한 의관을 하고 띠를 띠고 금을 찬다. 이에 공자는 자기의 도가 중국에서 잘 통하지 않으니 구이 즉 조선의 나라로 갈까 보다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산해경 외에 중국의 고서에 조선에 관한 서적은 위서에 나와 있는 것 정도가 고작입니다. 하여 중국이 우리 역사를 흔적 없이 말살하려 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 우리 한국을 침략한 후 역사 왜곡을 위해 조선 총독부 집계상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무려 22만 권 역사책을 불살랐으며 그 후 수만 권을 더 모아 일본에 가져갔거나 없앴던 것입니다. 하여 모두 30여만 권이 넘는 책을 분사하거나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중국의 역사는 우리 역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후진의 역사였습니다. 하여 우리는 상고시대와 고대시대 황국 배달국 고조선 고구려 만력까지만 해도 문화적 측면에서 또한 군사력은 중원과 동북아시아 대륙을 압도적으로 지배해온 강대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내세울 것이 없는 역사에서 이러한 열등 역사를 감추기 위해 허구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에 삽입하며 역사 변조를 계속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고대에 있어서 우리 동양 문화의 원류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창조자의 역할을 담당해온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는 바로 한국과 배달국과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 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이들 고대 국가의 모든 호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같은 계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인보 선생은 우리 한민족에 관한 호칭이 194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전쟁에서 칠 수 없는 최고 최장의 역사와 최고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문화 민족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민족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변조 왜곡에 당당히 임하며 대처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의 전통과 한민족의 을을 제대로 찾아서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손이 되어야 함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한국에는 조선사 펜수회가 만든 35근을 금과 옥조로 따르는 무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깊은 각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 학자의 빛나는 연구 성과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도 이제는 사이비 학자들을 배제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최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이는 대중화주의의 사대주의자나 식민 반도 사관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역사를 주도하게 두는 오늘의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실체했고 많은 제후국을 거느린 단군 조선도 신화로 돌려버린 일본의 강계를 그대로 신봉하는 강단파 학자들에 의해 바로 우리 역사는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역사를 잊고 이대로 방치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는 선조들에 대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군 조선도 황국과 배달국 못지않은 많은 제후국을 둔 대제국이었습니다. 하여 우리의 당군 조선을 신화로 넘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대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2000년 앞서 요하 문명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하여 이 문명이 바로 고대 문명의 효시였습니다. 이는 알려진 BC 38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BC 3200년경의 이집트 문명이나 또한 BC 3000년경의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BC 2500년경의 인도 문명을 촉발시킨 문명의 원료였습니다. 이후 황하 하류로 이동해 문명을 낳게 한 것이 바로 BC 2000년경의 황하 문명입니다. 따라서 이 황하 문명도 바로 우리 한민족이 일으킨 문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인류학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인종으로 편두 직모, 즉 뒷머리가 납작하고 곧은 머리털에 상투를 털고 머리에 새 깃을 꽂고 다니며 하늘 백성임을 드러내고 밝은 땅, 즉 박달과 배달의 나라에서 높은 문명을 탄생시켰던 옛 우리 선조들인 우리 한민족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도 홍익 인간의 이념하에 세계로 웅비를 하고 도약 발전을 위해 비상을 하며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역사의 진실을 밝히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 우리 국민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는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모두 나서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